대로 계단 밟고 네, 계단 밟고 내려갈 수 있는데 다행이네요. 저는 그래서 오지엔 쪽에서 이제 그렇죠. 해설 섭외가 들어오면 네. 약간 망설여집니다. 아 나와 봤지 않을까? 네, 나와서 바로 요르다가 바로 내려갈 것 네, 같아가지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네. 정말 세계로 뻗어나가는 월드형 네, 중계 그렇죠. 맞습니다. 이 러너 해설에 정말 멋진 중계 네. 보고 있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만큼 네. 우리나라 선수들이 세계로 뻗어나가서 네. 2회 연속 오버워치 월드컵 즉 옵드컵 이거 네. 우승해야죠. 꼭 태극기 펄럭이게 만들어야죠.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절대 멈춰서는 안 되고요. 결승전까지 무조건 가서 결승전에서 캐나다 꺾고 우승 한 번 더 해야죠. 네. 네. 아, 그래서 이제 이걸 또 생방으로 보는 입장에서 중계할 만 아는데요. 네. 오늘 안에 다 끝납니다, 여러분들. 결승까지. 근데 여러분들도 못 자요. 오늘 하루쯤은 안 자도 돼요, 여러분. 세상에요. 사람들이 하루 정도 네. 안 잔다고 어떻게 안 돼요? 네, 어떻게 안 되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이라서 네. 다시 밤낮을 맞출 그거 아시죠? 수 있어요. 밤샌 다음에 오전 10시에 오전 한 8시에 설렁탕 대한민국은 어디서나 뭐든 다 와요. 그렇죠. 딱 먹잖아요. 모든 배달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현되어 네. 있죠. 그럼요. 공원에 가서 시켜도 오는데요. 그럼요. 네. 자, 그런 만큼 여러분들도 함께 밤을 새면서 저희와 함께 네. 이 그냥 설레이는 이 기분을 네. 함께 만끽하시길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만끽하고 오전 9시 10시쯤에 공원에 가서 설렁탕을 먹어야 된다라는 네. 설렁탕 한 뚝배기 네 한 뚝배기 해야죠. 네. 자 이렇게 스웨덴과 캐나다와 스웨덴의 긴장감 넘치는 경기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자 전장은 오아시스고요. 첫 번째 경기에서 대한민국 선수들이 어떤 픽을 할지 정말 궁금해지는 첫 번째 경기입니다. 일단 좀 마음이 놓이는 건 어제 미국과의 대결에서 그 마지막 맵이 또 오아시스였거든요. 또 네. 플라우 선수가 8화로 정말 맹활약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또 플라우 선수의 8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또 들고 좀 쉽게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돌진 조합 오 켄트 자 젠제타 좋아요. 자 젠제타 프랑스는 받아치기 조합입니다. 네 정크레세다가 오히려 자리아 메크리기 때문에 탱? 함부로 뛰면 죽어요. 투탱이죠 투탱 자리아 그렇죠. 자 투탱에 류정 선수까지 와 막크네요. 자 좋아요 그래서 주면서 압도하고 있는 네. 자 대한민국 확실히 요즘 메타에서는 아나보다 제냐타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와 세벨비 뭐 토비 뭐 네. 만 오이 다 죽여요 다 죽여요 그냥 다 잡아버리는 네. 어제와 좀 다른 분위기 네 정말 다른 분위기예요. 확실히 다르죠. 제가 네. 있을 때 이래서 정말 다행이에요. 일단 네. 하지만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자 네. 세벨비 네. 이게 사실 잘못 들어가면 순 선수의 폭탄이라든지 AKM 선수한테 한 번에 잡힐 수도 있는 건데 한 번에 들어가서 우리 줌바 선수의 케어라든지 이런 것들로 그냥 바로 잡아내버리는 센스가 대단합니다. 그렇죠. 자 순과 AKM을 특히 AKM 잘못 노리다가 죽을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정말 각별히 조심해야겠죠? 네 빨려 들어가서 잘못하면 다 죽을 수 있거든요. 앞에 정크랩 공 하지만 튀어 들어가면서 한 번에 포커싱 네 침착하게 뒤를 불어주고 있는데요. 아 이런 게 바로 AKM이죠. 근데 토비 부활 좋고요. 지금은 트레이서와의 합이 잘 맞지 않았어. 유체폭 플라워 뭐야 유체폭잼 4검 야 6킬 살린 것까지 해서 이게 뭐야 6킬 질뽕 잡으러 4명을 연속으로 죽인 다음에 이거는 리플레이 그 무조건 봐야 돼요. 이거 나와야 돼요. 안 보여지면 저는 실망합니다. 질뽕 잡으러 4명을 연속으로 죽였어요. 자 보시면 자 여기서 메카 한 번 터뜨리고 용도 한 번 긁고 차 4명 5명 6명 오 마이 갓 와 용건 붙고 질폭창을 질폭창을 넣었는데 얼마나 놀랐으면 지금 용봉창 세 명이 한 번에 잡혔어요. 근데 이 선수가 나이 때문에 오토블레이로 못 나간다니. 네, 어쩔 수 없죠. 네. 네. 근데 또 갑자기 프랑스 팀? 네, 토비 선수가 잡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 퍼센테이지를 생각보다 많이 못 높이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아니요, 방심할 게 아니고 프랑스가 만만한 팀이 아닙니다. 네. 녹스 좋아요. 이게 좀 아쉬웠던 게 만약에 발키리가 있었더라면 두 명을 부활시키고 이제 받아칠 수 있었겠지만 네. 네, 발키리가 없었기 때문에 아예 원시에분도 초월을 쓰면서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와버린 프랑스 네. 팀이 화끈하게 좀 뒷라인을 잘라냈기 때문에 이루어진 싸움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플라워 선수가 맥크리 꺼내 들면서 AKM 파라 그쵸 파라를 보겠다라는 거고요. AKM 선수가 어제 맥크리 소울적 뿐만 아니라 파라까지 좋은 모습 뭐. 네 이거 플라워 선수가 파라 보려고 치고 나왔다가 오히려 물려줬어요. 네. 그렇죠. 자 부활이 있어서 바로 살리면서 다시 한번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호 잡아줬고요. 마무리 됐고 땅에 내려왔을 때 제거됐습니다. 그렇죠. 됐습니다만 이거 언코 에스 좀 뺐어요. 이러면 이겼는데요. 바로 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류재용 선수 초월을 또 아껴놨습니다. 바노 네. 오늘 점프팩으로 그냥 둘 탱커들이 다 잡았네요. 네. 잘 보여주는데요 대한민국이. 어제에 비해서 확실히 팀워크 좋아진 것 같고 네, 어제는 앞라인이 좀 터지는 좀 단점들이 보였었는데 이번엔 앞라인이 터지긴 하는데 상대가 터지네요. 네 이런 걸 또 원하는 예, 그런 팬분들 많았었는데 네. 오늘 네. 그런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화끈합니다. 자 황인법자 한 번만 당겨주면 게임을 끝낼 수도 있는 상황. 네 윈즈 선수가 아예 루시오로 바꿔서 좀 과감하게 안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이는데 자 이 루시오 과연 얼마나 역할을 네, 했을지 초월 받으면서 이거 잡을 수가 없죠?
총을 뚫었어요. 네, 이거 AKM 선수 포화 타이밍 굉장히 좋았었고요. 아, 토이 선수 잡혔습니다. 그렇죠. 니코 선수 킬 잘해줬고요. AKM이 안 왔으면 이거 녹 선수가 무조건 잡히는 거였는데 AKM의 파라가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치고 들어오면서 토비를 잡아냈고 결정했던. 자, 좋아요 것을 받으면 자, 송하나 앞쪽에 윈스턴이 좀 뛰어 지나갔기 때문에 적중률이 집중이 되지 못했습니다. 네. 자, 끝까지 마무리 잘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라운드 정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녹스 선수의 킬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궁이 많이 빠졌습니다, 프랑스. 녹스 좋고요. 성난 군한. 아! 플라워. 위치 잡는 거 플라워 대박이에요. 끝났죠, 이러면. 3킬이죠, 플라워. 이러면 이번 세트를 끝났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 거의 다 왔습니다. 네, 메르샨트를 받았기 때문에 왼펀치 않고요. 원펀치 가져왔죠. 이렇게 되면 자 99 더 이상 빼밀 수 있는 선수가 프랑스 쪽에서는 보이지 않고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와우, 오늘 경기는 확실히 좀 시원해요. 네, 일단 긴장감이 없어요. 네. 사실 극과 극이에요. 어제 정말 너무 긴장을 했다 보니까 어제 긴장할 거 다 했나요? 네, 그럼 오늘 이번 4강전도 목을 좀 아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아, 아꼈다 결승에서? 네, 결승도 네. 있기 때문에 오늘 얼굴도 좀 밝아요? 확실히 준바 선수의 밝은 얼굴도 좀 보고 네. 있고 우리 선수도 어제 그 경기장에 좀 주눅든 이런 느낌도 좀 있었는데 네. 경기 중에 좀 발전하면서 경기 잘 풀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좋아졌죠. 점점 갈수록 이제 몸이 좀 풀리기 시작을 했다 얘기를 했었죠. 네, 저도 그래서 첫 번째 와 이거 너프코리아 너프코리아 황연호 프랑스 선수의 본명이죠. 그러니까 거기다 태극기까지 그려주셨어요. 네, 그 태극 네. 문양까지 그렇죠. 사실 자랑스러운데요? 첫 번째 경기여서 더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팀이. 왜냐면 이 대회를 하면서 성장하는 게 또 프로게이머거든요. 네. 양 팀 다 조합이 좀 똑같습니다. 네. 파르시트레 루시우가 둘 다 들고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윈스턴 있고 역시나 트레이서 싸움 순대 세벨베 대결이에요. 자, 이거 공중전에서도 AKM과 함께 플라워 선수의 대결이 펼쳐질 텐데 플라워 선수 중에 더 좋아요. 와, 원토. 아니 이걸 그냥 도발했어요. 부활이 부활해야죠. 부활해야죠. 그렇죠. 아직 모릅니다. 헤드를 잡혔기 때문에 부활시키기가 되게 애매한 상황이 됐습니다. 윤정우 선수 잡혔죠? 네, 부활시키러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역으로 잡혔고요. 네. 자, 하지만 녹스 불렸고 체력관리 상황이 예, 서로 좀 불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비슷한 상황 좀 준바 벌써 준바 만호 이거 탱커들 오늘 어제랑 다른데요? 오늘 탱커 둘이서 궁합이 이제 둘이 서로의 성질을 받아들인 네.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준바 선수와 만호 선수가 정말 맞추기가 쉽지 않았다. 예. 최근까지도 정말 한 맞추기가 둘이 힘들었다고 했었는데 이제 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진짜 어제와 사뭇 다른 느낌이네요. 그렇죠. 탱커들이 다 부셔버리고 있어요. 게다가 궁이 탱커들 둘이서만 저기 90% 왔어요. 네, 굉장히 빨리 모아놨고 자, 하늘에서 AKM 그쪽으로 붙었다가 자, 높이 올라갔고요. AKM 이거 류재영 체력 관리 해야 되고요. 자, 류재영 바깥으로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체력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류재영 선수 잡아내려고 따라왔습니다만 그동안에 오히려 만호 선수가 잡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앞뒤나 갈렸죠. 그래서 순회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 그런 프랑스. 자, 윈즈까지 이건 대한민국의 앞뒷라인이 좀 갈렸죠. 지상군 자체는 앞쪽에 있었고 류지영 선수의 체력 관리가 안 되면서 뒤쪽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앞뒷라인이 반반 다르게 싸워버리면서 오히려 갈렸습니다. 네, 니코 선수의 디바도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안정적이 됐네요. 네, 그러니까 옛날 디바 같은 경우는 정말 케어형 디바였잖아요. 근데 요즘 디바는 공격형 디바라서 훨씬 니코 선수 포지션에 잘 맞아요. 원래 겐지를 플레이했던 선수다 보니까 근데 네. 우리나라 팀이 조금 아쉬운 게 지금 뭔가 메르시 활용이 좀 아쉽습니다. 그렇죠. 예. 예, 약간 좀 아쉽게 죽는 듯한 즉 발키리가 있을 때 그것으로 스노우볼을 굴리는 네. 자, 이런 모습이 조금 더 좋아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일단 발키리 상대보다 빨리 채웠거든요. 물론 이제 어코 선수도 이제 곧 있으면 차지만 그렇죠. 자, 그리고 물론 순 선수가 확실히 딜을 좀 잘 넣어주고 있어요. 그러게요. 오히려 이번 라운드에서는 세벨베 선수보다 더 예, 많은 딜을 넣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의 순 사실 어떻게 좋아요. 사실 어제 에이스 중에 한 명인 게 세벨비 선수거든요. 그렇죠. 시베트라 선수의 발을 제대로 묶었었는데 서로간의 자존심 대결 키플레이 좋고요. 네. 아 그렇게 네, 진짜 상대 발을 묶었고 AKM 장난 아닌데요 파라. 아니 AKM이 히트스캔만 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 파라도 좋은 모습 보여줍니다. 네. 네. 류재영이 부활을 시켜주긴 했습니다만 AKM이 이미 통해서까지 잡아낸 상황이라서 이런 수액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류재영 두 명 다 살렸고요. 자, 만호 선수 좋아요. 발키리 잘 썼어요. 그렇죠. 자, 녹스가 죽느냐 사느냐 이번 턴에 이게 중요하죠. 녹스를 빠지게 만들어 놨고 그 사이에 니코 선수가 잡혔기 때문에 유지력에서 대한민국 이제는 가져올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거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오아시스라는 게 비비기 정말 좋은 맵이라서 네. 뭐 좀 많으세요. 따라와요. 잡아 뒤에서 에리시 막타. 에리시 하늘
나는 파라를 원시의 문으로 따라다녔어요. 그 뒤에서 앞으로 밀었어요. 류제홍 배려심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권총을 꺼내들고 바로 잡아준 그런 모습의 류제홍. 서로 궁극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자 이번 한타도 서로 누가 이길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한타입니다. 네. 그냥 파라의 싸움일 것 같아요. 어떤 파라가 먼저 자르는지 네. 상대를 잘라내는지 잡아내는지 그 싸움일 것 같습니다. 사실 만원 선수가 그동안에 좀 주눅도 플레이가 좀 있었는데 네. 자 오. 오늘 경기에서는 본인이 주도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확실히 좀 괜찮네요. 그렇죠. 좀 자유로운 움직임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박도 있고요. 빠졌고요. 이제 서로 간의 미스턴 간의 재롱잔치. 자 그 사이에 통 선수 잘렸어요. 파라 누리고 오야 이거 엉덩이지 않아? 야, 엉덩이를 이거... 부비부비했죠. 그렇죠. 네, 포화 네. 속에. 자, 그러면서 류제홍이 죽었고, 하지만 플라워를 살려주면서 갔어요. 메르시를 잡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르시가 안 잡혀요. 소리 안 들었죠. 잡히고요. 야, LKM 선수 파라 왜 이렇게 잘하죠? 오늘 파라 완전 좋아요. LKM 선수가 기존의 로그에서 활동을 할 때에도 네. 상당히 파라를 좀 많이 다뤄내긴 했었는데 야, 이거 근데 그때는 이미지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파라는 글쎄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그렇죠. 오늘 완전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LKM 선수가 확실히 요즘에 이제 그 OWL을 못 가면서 좀 더 각성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것이 의지를 뭔가 불켜줄 네. 수 있겠죠. 자, 소리방울에 있는 토비. 나는 소리점만 잘하는 게 아니다. 자, 그걸 제대로 보여주고 공성은 좋아요. 대한민국 공성은 자체는 확실히 조금씩 앞서가고는 자, 있습니다. 소리방벽과 함께 뚫어내는 그런 그립이 필요합니다. 자, 거기다 소리방벽 썼고요. 하지만 아, 1인구. 이거 루시우스 본인 생존을 위해서 그냥 1인구만 들어갔다라는 거. 이거 아마 윈스턴 반벽 때문일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리필 성공하는 줌바. 서로 간에 발키리가 사용이 됐는데 일단 엉코는 한 명 구하시켰고요. 네. 기가 막히게 도망을 가고 있는 민즈. 자 여기서 민즈 라이트. 좋아요 좋아요. 플라워도 잡혔지만 다시 한번 부활. 그렇죠. 그리고 원시 분들을 빠르게 빼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네, 이 싸움이 관건이 될 텐데 펄스 부터까지 이거 마지막 싸움이군요. 펄스 그렇지 양쪽 다 마지막에 될 수 있는 네, 싸움이에요. 다행이에요. 펄스가 준바 선수에게 붙어서 일단 데스는 안 나왔습니다. 네, 만원 선수 살려내고 루제 선수 좋아요 좋아요. 자 이제 플라워 선수 잡혔어요. 와 한 번 더 AKM 1대1 싸움이 나올 수 있는 상황. 아니 AKM 와 AKM의 파라가 아니 사실 플라워의 파라 상대로 이 정도까지 한다는 거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네. 아니 오늘 오히려 파라 싸움이나 이런 부분에서 AKM 선수가 위에서 아래를 그냥 꽂아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요. 네.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AKM입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토비 선수의 이 루시우를 했을 때나 메르시를 했을 때 약간 그 공격적인 네네. 포지션 때문인지 소리방벽 그 1인공 들어가는 그런 궁극기들 굉장히 좀 아쉽게 상황이 됐습니다. 네. 아예 좀 잠깐. 뭉쳐서 소리방벽을 네, 한번 같이 사용하는 타이밍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네.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약간 솔직히 토비 선수한테 러너했다라고 처음 말해보는데 네.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좀 토비 선수가 메르시도 해야 되고 루시우도 해야 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이게 좀 압박감이 심한 것 같아요. 네, 네. 확실히 좀 그런 모습이 앞으로 나와서는 안 되겠죠. 다시 한번 파르시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 예, 이런 것은 오히려 프랑스 쪽에 힘이 실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순회 오늘 컨디션 좋습니다. 네, 이제 잘 하시는 거거든요. 파라 대 파라 똑같이 나왔습니다. 서로 똑같아요. 루시우 이걸... 메르시 똑같습니다. 그렇죠. 세벨비 선수가 순 선수의 이력을 와, 저 무엇이 뭐예요 지금? 와. 프랑스 대표 팀 너무 매서워요. 매섭습니다. 장난 아닌데요. 네. 자, 그리고 토비 선수도 잡혀요. 곧 있으면 이거 조심해야 그렇죠? 돼요. 서로 계속 한 명씩 앞에서 서로 바꿔주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아 잡혔어요. 네, 하지만 트레이서가 프리딜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첫 번째 고점 자체는 프랑스가 가져가겠는데요. 가져가겠는데요. 이거 미긴데요. 아, 매섭습니다. 프랑스. 저희가 미국 팀만 긴장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프랑스와의 경기도 지금 엄청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분위기가 확실히 좀 좋지 않고요. 개인적으로 볼 때 확실히 순 선수의 오늘 컨디션이 세벨베 선수보다 더 좋아 보여요. 좋아요. 네. 네. 잘 뛰어다니고 있고 그때에서 네. 오히려 유효타를 더 많이 날려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지금도. 네, 그래서인지 현재 옥저버도 또 메르시 노리고요. 이 순을 네. 집중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있어요. 근데 어제도 똑같습니다. 세벨베 선수 점점 뒤로 갈수록 그렇죠.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자, 펄스. 자 이거 준바 메카스 관리 안 되고요. 됐죠? 서로 간에 붙여. 와 세벨베는 여기서 녹스를 디바한테 네, 녹스 붙였습니다만 녹스가 잡혔고요. 하지만 메카리필을 못하는 오히려 준바로 잡히고 부활, 그리고 세벨베 니코 잡았고요. 서로 트레이서가 게임을 터뜨려주고 있는데요. 자, 네, 지금 파라 싸움 파라 싸움 이겼어요. 플라우 선수가 파라 잡았습니다. 이러면 빠르게 뺏어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최대한 버티겠다라는 생각 마노도 그렇죠. 하지만 녹스도 원시부동 아직 남아있습니다. 와 흔들어지고 마노 근데 녹스도 양쪽 다 원시부동 지금 하드캐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시간을 버는 거는 프랑스란 말이죠. 그렇죠. 포화로 월시의 분노를 쓴 녹스를 잡을 생각인데 녹스가 잘 버티고 있어요. 야 녹스 선수 센스 좋았었죠. 진짜 에어컨 대결 AKM이 또 갚아주고 있어요. 이거 포화 AKM 왔어요. AKM 선수 왔어요. 네 빨리 뺏어야 됩니다. 빨리 뺏어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비비고 있는 프랑스. 다시 한번 포착 완료시켰고요.
자 플라워 한 방. 네. 자 원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안 되고 있고 어차피 이번 싸움은 이겨낼 수 있어. 너무 가글보다 본인이 죽었어요. 이게 아 물론 디바공으로 저희가 잡아내긴 했지만 와 AKM 선수 에어샷이. 네. 그게 녹스가 또 왔어요. 네. 오래 버티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것도 부활. 네. 퍼센테이지를 굉장히 오래 버텨냈고 AKM 선수의 파라 적중률이 말도 못하게 좋은 상황. 히트 스캔처럼. 네.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렇게 자폭을 통해서 뺏어내는 성공을 했는데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황이에요. 일단 저희가 예측하기 힘든 부분 AKM 선수 파라가 이렇게까지 잘할지 몰랐어요. 이런 이거 또 잡았죠 지금. 네. 파라 너무 잘해주는데요 지금 AKM 선수. 부활 받는 공시에 그 메르시를 잡으려고 달려들었었습니다. AKM 선수 파라 또 잡았어요. 와 이거 뭐지? 아니, 너무 잘 쏘고 있는데요. 파라 싸움을. 네, 다이기면서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녹스 마무리 안 됐고 탱커. 그래도 마노가 원시분을 채웠기 좋아요. 때문에. 디바손 좋아요. 아직까지 잘 받고 있어요. 디바손 한번 채워내고. 주춤바. 도민 선수가 지금 메카도 깨져주고. 또 마노 준바가 이렇게 DPS들이 좀 아쉬운데. 아, 근데 메르시 잡혔어요. 도마 선수가 도착해서 녹스를 잡아내겠습니다만 자폭으로 이겨서 못 날렸고요. 그렇죠. 마노 원시분으로 버텨주고 있는 상황인데. 오, 곧 메카 곧 잡아. 원콤까지 잡아냈습니다. 마노 원시분노. 그렇죠. 원시분노. 원시분노. 아, 서로 원시분노. 마노 원시분노. 자폭을. 아 머리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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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려갔어요. 데려갔어요. 잡으면서 따라가긴 했습니다만 데려는 갔어요. 네. 하지만 녹스 아직 우리 거점이라 유리해요. 좋아요. 살려 내고. 근데 이 녹스 선수가 진짜 마지막에 버텨주는 게 진짜 무시무시하고요. 이제 오래 버티고 있고 이거 포커싱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민지 소리방벽 약속된 포커싱이 필요해요. 구 그렇죠. 했으면서 한 번에 제거해버리겠다. 이걸 줌바 마노가 또 버텨줘서 와 또 이 그림이 또 나왔습니다. 퍼센트 따라왔어요. 퍼센트 또 따라왔습니다. 파르시 싸움에서는요 거점을 먹고 있는 쪽이 무조건 유리하기 때문에. 킹을 먼저 할 수 있는 그 선 공격권이 가져요. 그래서 이렇게 거점을 한번 먹으면 끝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와, 자 이렇게 해서 따라왔어요. 예. 이거 진짜 AKM 선수한테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에어샷 맞고 그냥 하늘에서 터져버리는 이런 싸움만 안 나오면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디바 궁과 펄스 폭탄에 터지지만 않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니코 선수의 자, 역할이 조심하면 됩니다. 가장 자, 중요한 상황이 프랑스. 들어와서 또 에어샷 대결 노려주고 있죠. 또 한도 많았어요. 니코 선수 굶 쳤어요. 니코 선수 굶 쳤어요. 어딘가요? 어딘가요? 메르시가 못 따라왔어요. 자, 그래도 손을 잡았어요. 니코 선수 잡... 하지만 이런 식의 교환이면 메르시가 네. 없어서 부활이 위험하죠. 메르시가 죽어버려서 AKM 트리플 킬이에요. 이거 뭐죠? 이게 자폭을 쓰는 타이밍에 도망가려고 했는데 네. 메르시가 아예 못 따라와 버리는 바람에 한 번은 더 비빌 수 있죠. 네. 자, 한 번은 더 비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딱 플라워 선수가 딱 도망가려고 하는 타이밍이라서 여기서, 이 소초사를 네. 못 따라갔던 거죠. 여기서는 윈스턴 디바가 먼저 비비는 게 아니고 무조건 터치다운을 트레이서가 먼저 해야 돼요. 빼주고요. 윈스턴 디바가 무리하게 들어갔다가 녹아버리는 상황 나오고 부활하려다가 메르시 괜히 잘리거든요. 자 여기서 토비. 자 윈즈 잘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엄청난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노 체력 별로 없고요. AKB 맹수처럼 들어갔습니다. 메르시 메르시 메르시. 아 체력 관리가 잘 안 됐어요. AKM 소리방벽 늦었습니다. 소리방벽. 오, 오늘 맥크리처럼 맞추고 있어요. 계속 기대해주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하지만 아직 모릅니다. 줌바 메카 리필 있고요. 마노가 원시버전을 채워야 됩니다. 오! 저, 오! 춤바! 춤바가! 춤바가 메르시를! 탔나요? 춤바 탔나요? 탔어요! 춤바 선수 버텨줘야 돼요! 메르시 왔어요! 이거 버텨야 돼요! 발키리! 부활해 부활! 류제 부활! 최민 선수 부활 좀부여 아! 메르시! 류류씨! 좋았어! 좋았어! 춤바 선수 잡풀이 가져왔어! 가져왔어! 가져왔습니다! 미안되죠! 와우! 와우! 이거! 언크레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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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빌리버블! 인크레더블! 합쳐서 언크레더블! 이거는 언크레더블 맞아요. 네. 마지막에 오히려 메르시가 부활하면서 류정 선수의 메르시가 좋았어요. 준바 선수가 사실 다 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진짜, 진짜 너무 잘했어요. 잘했어, 진짜. 이거는 뭐 본인님만 생각하고 궁으로 죽이고 막 탱커들이 확실히 네. 이제 달라졌습니다. 진짜.